오늘 새벽 미국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고위급 협상을 주시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진행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단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영규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먼저 뉴욕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뉴욕 증시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최고위급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06% 내렸고 S&P 지수는 0.86%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페이스북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1%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회담 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류허 중국 부총리의 무역협상단은 현재 워싱턴에서 이틀째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류 부총리는 시 주석의 친서를 들고 조금 전 백악관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류 부총리 간의 면담 분위기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million tons of soybeans. Wow. Per day. Per day. That's going to make our farmers very happy. That's a lot of soybeans. Well, that's really nice. And I 네, 이 자리에서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끌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중 양측이 이틀간의 격렬한 토론을 벌였고 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미중 간의 협상에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곧 자신과 협상단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사실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좀 회의적인 시각도 좀 적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양국이 근본적인 무역구조 개혁 문제에 여전히 견해차가 크다는 그런 우려가 다시 부상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번에 중국은 회담에서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제품 수입의 확대 그리고 중국 제조업과 금융서비스 분야에 미국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 등을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제안은 산업보호정책 세계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미국의 눈높이에는 미흡합니다. 이번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a very comprehensive deal. This isn't what we're talking about. You know, they're going to buy some corn and that's going to be it. No, they're going to buy corn. Hopefully they're going to buy lots of corn and lots of wheat and lots of everything else that we have. But they're also talking heavy technology, heavy manufacturing, financial services and everything else. 이렇게 양국 협상단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중국이 정상회담을 양국 정상끼리 만나서 아예 담판을 하자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류 부총리가 이달 말에 중국 하이난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 얘기가 나온다는 거 그만큼 이번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웠다는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최종 합의는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ll be talking to actually one of the top leaders in China, as you know. I think that probably the final deal will be made, if it's made, will be made between myself and President Xi. I think we can do it by March 1st. Can you get it down on paper by March 1st? I don't know. I can say on March 1st, the tariff on China goes to 25%, and that's a big tariff. 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한 번이 아닌 두 번이 될 수도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당초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미중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곧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